저쪽 하류 쪽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27일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대정천으로 대규모 폐수가 흘러드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민간기업체에서 폭우를 틈타 고의적으로 오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진천입니다. 지금 이 하천을 살펴보면 육안으로도 확실히 식별이 가능할 만큼 기름이 띠를 형성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수구에서는 갈색 배수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유출되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 A사, B사, C사의 수로가 각각 연결되어 있는 상류로 올라가 보니 기름띠는 하천에서 바다 쪽에 위치한 A사 인근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A사의 오수로가 확인됐습니다. 모르는데요. 저희 쪽에서 나온 게 아닌데요. 지금 저희 시청에서도 다 왔고 지금 방제 그거 다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저 위에서 상부에서 지금 내려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시청의 방제는 취재가 끝난 11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미 기름띠가 급류에 거의 다 떠내려간 시점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네, 그렇게 고질적으로 그 기업체들에서 뭐 자기들이 기름 찌꺼기나 이런 배후 같은 게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냄새는 나는데 흔적은 없으니까는 먼저 따로 방제를 할 그거는 아니고 상류 쪽에 다른 오염 흔적이 있는가 쫙 다 업체들 아니십니까? 그 지역체들 한번 싹 다 뒤졌지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징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취재진은 기름과 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정천 인근 기업의 협조를 받아 하류를 확인했습니다. 암벽에 도착하자 바다에는 기름띠가 선명하게 눈에 띄었는데요. 막대로 수면을 젖자 유막이 뚜렷했고 암벽에는 벌써 시꺼먼 기름때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띠는 곧바로 온산 앞바다로 흘러들고 있었는데요. 연안에는 대규모 양식시설도 설치돼 있어 피해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비만 오면 반복되는 일부 악덕 기업들의 오폐수 무단 방출이 울산바다 수질 오염은 물론 울산 시민들의 밥상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